저소득 청년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지원해주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사회생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도입하고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교육과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정될 경우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